집값이 올해 비싸진 폭이 약 40년 만에 최대라고요. 네,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금값은 무려 33% 넘게 올랐는데요. 안녕하세요. 시계채널의 이은경입니다. 요즘 금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금테크를 시작하는 건 너무 늦은 거겠죠?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를 접할 때마다 금시계값 또한 오르겠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올해에는 또 이상하게 일명 금통이라고 불리는 통골드 시계가 유독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시계들이 있는지 시튜버가 엄선해서 모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시계는 튜더 블랙베이 58 18K입니다. 몇 년 전에 튜더 블랙베이 58 컬렉션에서 골드 케이스 시계가 나온 적은 있었는데 올해 튜더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골드로 제작한 시계를 선보였습니다. 직경 39mm의 케이스 전체와 3열의 골드 브레이슬릿은 새틴 피니싱으로 매트한 효과를 더했고 베젤과 다이얼에는 선명한 골든 그린톤을 매치했습니다. 이 시계는 다이얼 위에 스노우플레이크 핸즈와 인덱스도 모두 옐로 골드로 제작을 했으며 골드 브레이슬릿에는 신속하게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인 튜더 티핏을 장착했습니다. 백케이스에서는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통해서 새롭게 제작한 칼리버 MT5400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튜더의 기술력으로 자체 제작한 칼리버 MT5400은 COSC 인증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성능을 획득했으며 파워 리저브는 70시간입니다. 투러치와 귀중품의 중간 지점에서 존재를 발휘하는 이 시계의 가격은 4,342만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계는 불가리 옥토 피니시모 오토매틱입니다. 2024년 LVMH 워치위크 신제품 중 하나인 이 시계는 옐로 골드 소재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제작했는데 올해의 키 컬러라고 할 수 있는 블루 컬러 다이얼을 매치했습니다. 특히 썬네일 마감 처리된 딥블루 레커 다이얼은 옐로 골드의 화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데 인덱스와 핸즈 역시 옐로 골드 소재로 제작을 했습니다. 직경 40mm, 두께 6.4mm의 아주 슬림한 옥토 피니시모의 디자인은 이렇게 얇은 시계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100m의 뛰어난 방수 성능 때문에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두께 2.23mm의 매우 슬림한 자체 제작 칼리버 BVL-138로 구동되는데 무브먼트의 파워 리저브는 60시간이며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통해서 무브먼트의 세심한 피니싱부터 구동 모습 등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6,400만원입니다. 올해 워치셋 원더스에서 롤렉스가 선보인 신제품 중에서 은근히 주목받고 있는 제품이 바로 롤렉스 딥시였습니다. 이 시계는 최대 3,900m까지 방수가 되는 오이스터 케이스를 18K 옐로 골드로 제작을 하고 오이스터 브레이슬릿도 모두 옐로 골드로 제작을 했는데 이건 롤렉스 딥시 모델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옐로 골드 케이스의 베젤에는 60분 눈금이 새겨진 블루 세라믹 소재의 세라크롬 베젤 인서트를 장착했으며 블루 레커 다이얼에는 옐로 골드 파우더로 딥시라는 문구를 새겼는데 이례적으로 백케이스는 RLX 티타늄으로 제작했습니다. 골드와 세라믹 그리고 RLX 티타늄의 조합으로 제작한 새로운 롤렉스 딥시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소재의 조합을 통해서 소재와 컬러에 대한 롤렉스의 전문성을 깊이 각인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계는 롤렉스 인하우스 오토매틱 칼리버 3235로 구동되며 파워 리저브는 70시간 그리고 가격은 7,733만원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시계는 블랑팡 바티스카프 컴플리트 캘린더 골드입니다. 2024년 여름에 블랑팡은 세라믹 케이스에 세라믹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바티스카프를 새롭게 선보였는데 바로 이어서 골드 케이스에 골드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버전도 선보였습니다. 바티스카프는 블랑팡의 피프티 패덤즈를 재해석해서 일상생활에서 착용하기에 적합한 버전으로 1956년에 처음 출시한 시계로 원조 피프티 패덤즈보다 더 실용적인 타임피스입니다.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18K 레드골드로 제작한 이 시계는 직경은 43mm이며 케이스뿐만 아니라 크라운과 브레이슬릿을 모두 레드골드로 제작했습니다. 특히 새틴 브러쉬 처리한 브레이슬릿에 사용한 3열의 링크는 특허받은 캡 모양의 핀으로 연결을 해서 손목에 더욱 완벽하게 잘 맞습니다. 이 시계는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블랑팡 오토매틱 칼리버 6654로 구동되며 가격은 7,937만원입니다. 바시론 콘스탄틴은 2024년 워치스 원더스 제네바에서 4종의 오버시즈 그린 다이얼 버전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하고 싶은 시계는 직경 41mm의 데이트 모델입니다. 핑크 골드 케이스는 다이얼 컬러가 어떻든 간에 잘 어울리기는 하지만 바시론 콘스탄틴의 강렬한 그린 컬러와 만나면서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타임피스입니다. 바시론 콘스탄틴은 그린 컬러의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투명 레커 다이얼 위에 중앙 부분은 새틴 브러쉬 마감을 하고 가장자리의 플랜지 부분은 벨벳 마감 기법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골드 아워 마커와 핸즈가 짙은 그린 컬러 다이얼과 대비를 이루면서 탁월한 가독성을 선사합니다. 늘 그렇듯 바시론 콘스탄틴 오버시즈는 별도의 도구 없이 카프스킨 레더 또는 러버 스트랩으로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하나의 시계를 세 개처럼 찰 수 있는 이 시계의 가격은 9,000만원입니다. 이번 시계는 까르띠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스켈레톤 워치입니다. 시투버가 까르띠에를 유난히 좋아한다는 것은 시계 채널의 구독자라면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오늘 소개하는 시계는 최근 신제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골드 시계를 소개하는데 빠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추가를 했습니다. 까르띠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스켈레톤 워치는 1904년 최초의 산토스 워치가 출시되었을 때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까르띠에의 스켈레톤 제조 기술을 볼 수 있는 타임피스로 그냥 무브먼트의 구동 모습을 다이얼에서 보여주는 그런 스켈레톤이 아니라 로마 숫자 형태로 새롭게 설계한 무브먼트의 브릿지가 인덱스 역할을 하는 매우 독특한 시계입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가로 39.7, 세로 47.5mm로 산토스 드 까르띠에 라지 모델과 동일하며 스마트 링크 사이즈 조절 시스템이 장착된 핑크골드 브레이슬릿이 함께 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브레이슬릿과 스트랩은 모두 교체 가능한 퀵 스위치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별도의 도구 없이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 시계는 까르띠에 매뉴팩처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인 9619MC 칼리버로 구동되는데 파워 리저브는 약 72시간이며 100m의 방수 성능을 보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의 가격은 1억 50만원입니다. 오데마 피게는 일명 통골드 제품이 그 어떤 브랜드보다 많은데요. 그 중에서 시계 채널에서 소개하고 싶은 골드 제품은 올해 봄에 출시된 로얄오크 셀프아인딩 플라잉 트리뷰용 오픈어크 샌드골드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래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샌드골드는 정확하게 말하면 햇살에 반짝이는 모래 언덕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금과 구리 그리고 팔라듐을 결합하여서 특유의 따뜻한 느낌을 연출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사이의 은은한 색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경 41mm의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은 새틴 브러싱과 폴리싱을 번갈아 마감 처리했고 팔각형의 베젤도 정면은 수직 브러싱 처리, 경사면은 폴리싱 처리를 했습니다. 이 시계는 오픈어크 무브먼트인 칼리버 2972가 장착되어 있는데 갈바닉 처리로 얻은 샌드골드 색조를 무브먼트의 오픈어크 브릿지와 메인플레이트 및 내부 베젤에 적용시켰습니다. 소재부터 무브먼트까지 어느 것 하나 훌륭하지 않은 것이 없는 이 시계의 정확한 가격은 아쉽게도 홈페이지에 나와있지 않아서 스위스프랑으로만 알려드리자면 25만 스위스프랑인데 세금 제외 가격이니까 아마도 가격은 4억에서 5억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골드로 된 일명 금통시계 7점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금값이 자꾸 오르는 요즘 금시계도 오늘 구입하는 게 가장 싸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